상해 치료에서 제가 맡은 배역은 빌리 락스라는 캐릭터고, 물론 총도 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특기는 칼을 전문적으로 잘 다루는 캐릭터로 이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That Billy is pretty nifty with them pig stickers. That man murdered my husband. So you seek revenge? I seek righteousness. But I'll take revenge. 황야의 7인이라는 영화는 1960년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영화고, 그 영화가 옛날 고전 7인의 사무라이라는 영화를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Quite a batch of strays. This is not going to end well. 캐릭터들 7명이 모여서 어떤 마을을 위해서 자기들이 마을을 구하려고 희생을 하는 그런 무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고전 영화를 리메이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제가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것이 굉장히 놀라웠었던 일이었고, 아 진짜 미국에서 이 영화를 찍어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at's good. Okay, ready? Mm-hmm. Hola. Hola. Mi amor. Hola, mi amor. And then if you want to be like really polite, mm-hmm. you say, Hola, mi amor, Manuel es el mejor de todos. Yeah, no, I know yeah, you're yeah, lying. Yeah. I know you're lying. Okay, that's it. 정말 훌륭한 배우들하고 같이 이 영화를 찍게 됐는데, 덴젤 워싱턴은 정말 현장에서의 그 카리스마나 또 연기를 하는 열정,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날씨가 굉장히 덥고 습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보통 체감 온도가 49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다반사고, 저희도 가끔 좀 비타민C나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Perfect. 여기 3개월 있는 동안 하루하루가 정말 똑같았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한 5시경 일어나서 촬영장에서 오자마자 이제 메이크업 의상을 다 갖춰 입고, 촬영을 이제 종일 하고 10시 정도 자고 또다시 5시쯤 일어나고, 그런 클래식한 기존의 이야기들에 또 감독의 새로운 어떤 시각이, 또 새로운 이야기가 또 첨가가 돼서 이 영화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